야, 나. 자, 해보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까지를 하면 직방 끝납니다. 해보려 해요. 간단합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일단 직선이 하나 있어요. 반드시 요 형태로 일반형으로 표현된 직선.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이 하나 있었고요. 오케이? 될까? 그리고 그 외부의 한 점. 뭐 P라고 있는데 이 새끼의 값이 X1, Y1이었다고 합시다. 되니? 혹시 안 하나? 내가 공식 이거 알려줬나? 안 알려줬나? 아니, 나도 널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서 묻는 거야. 네가 모르냐고 막 이렇게 퇴근하는 게 아니라 야, 너그 표정을 지으면 내가 항상 뭘너 맨날 혼내고 막 그런 사람이 되잖아. 혜민아 그러지 마. 야, 졸라 억울하다. 내가 뭐 항상 그랬어? 야, 내가 그리고 많이 그랬어. 야, 너 진짜. 자, 뭐죠? 아, 그러니까 배웠니 안 배웠니? 내가 알려줬니 안 알려줬니? 몰라? 아, 이거 안 알려줬을 수도 있어. 아직 안 필요했어서, 너가 문제를 풀 때. 자, 요 거리를 기라고 하면, 선아야, 오케이? 네. 그니까 요 길이를 구하고 싶다는 얘기야.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 그죠? 여기 이렇게 내렸을 때. 그죠? 자, 그때 거리 D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오케이? 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플러스 C. 이렇게 하면 돼요. 밑에는 분모에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자에는 절대값 씌운 다음에 요 직선식에다가 X자리에 X1, Y자리에 Y1 집어넣으면 된대요. 오케이? 될까? 왜 이런 공식이 나왔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방법만 일단 소개해 줄게. 근데 식이 매우 역같아서. 오케이? 거의 결과만 외우는데 뭐냐면 이거요. 이 H를 구할 수가 있죠. 뭘 써서? 요 수선, 오케이?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그치? 그 다음에 이 H를 구한 다음에 P랑 뭐한 거야? 두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쓴 거야. 오케이? 될까? 그러면 요런 공식이 나온대요. 요거 암기합시다. 오케이? 플러스 여기까지 가보죠. 그러면 평행하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도. 오케이? 구할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렇게 두 직선이 평행했대요. 오케이? 그럼 하나가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이었으면, 평행하면 기울기가 같잖아. 그 기울기가 같으니까 이렇게 쓸수 있죠. AX 더하기 BY까지는 똑같은 거야. 근데 y절편이 달라서 c다시는 0 이렇게 쓸 거라고. 여기까지 될까요? 하나 돼요? 두점 사이의 거리. 요 거리 공식 d는요. d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절대값 C 빼기 C 프라임이래. Y 값들을 차만 구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될까요? 오케이. 두 가지 공식 암기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되셨나요? 될까요? 처음에는 이제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묻는 얘기들이 등장하겠죠? 그죠? 자, 다시 노트로 가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되게 단순하죠? 그리고 되게 유용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문제로 제시가 되느냐. 여기서 우리한테 뭘 요구를 하느냐를 보면, 들어가 볼게요. 다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고리 공식. 엑스원 콤마 와이원이 있었고 직선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무슨 소리니? 사나야? 저 이거 안전한 내 문자. 어? 안전한 내 문자 왔어요. 안전 안내 문자? 안전한 그 코로나? 네. 이때 거리 D가 힘이 뭐였다고?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ax1 by1 plus c 이렇게 있었다. 그죠? 그리고 평행하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일단 그 평행하는 두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먼저 맞춰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AX 더하기 BY X 앞에 개수와 Y 앞에 개수는 같도록 맞춰놔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E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직선 있고, 오케이? 4x 플러스 2y 플러스 3은 0이라는 직선도 있잖아. 오케이? 근데 4분의 2나 2분의 1이나 똑같거든. 두 개는 평행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맞춰줘야 된다고. 뭐 얘를 바꾸든 위에 걸 바꾸면 4x 플러스 2y 빼기 10은 0이라고 맞춰놓고, 오케이? A 값과 B 값을 같도록 맞춰놓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 알지? 알겠니? 야, 잠깐만, 이거. 네가 계속 듣는데? 아니, 네가 아니라, 하나가 전체가 되는데? 발표자. 몰입형. 몰입형은 뭐야? 아니, 그러니까 내 화면이 있어야 되는데. 왜 네가 발표자야? 내가 모르겠는데.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래 이게 맞겠다. 음소거를 해볼까요? 아니 지금은 됐는데 이것도 배워야겠네. 여기까지 될까요? 됐죠? 그래서 거리 공식 D는 뭐였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절대값 c 빼기 c 프라임이었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일단 어떤 문제들이 나온지를 살펴보면 요거야. 첫 번째는 미정 계수가 포함된 직선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K가 포함돼 있어. K가 뭔지 몰라서 정확한 그 직선의 방정식을 몰라. 오케이? 될까? 됐니? 그러면 우리는 일단 첫 번째 K로 식을 정리해서 요렇게 만들 거라는 거지. 그래서 항등식처럼 만들어서 k 값에 관계없이 이 점, 그러니까 얘가 0 되는, 오케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찾을 수가 있을 거야. 이게 첫 번째 거야. 되니? 그리고 두 번째는 자, 그 정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이 있을 거야. 그치? K가 뭐냐에 따라서.
그 직사의 방정식은 계속 달라질 거거든. 자, 이게 정점 뭐 P,Q라고 얘기를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그 직선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이 있었을 거라고. 그죠? 맞니? 이거 지난번에 살짝 설명한 것 같은데, 오케이? 이 직선들 중, 오케이? 외부 한 점과 가장 거리가 먼 직선을 구해달라고 할 거라고. 자, P,Q를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이 있는데, 여기에 뭐, 알파, 베타가 있었어. 오케이? 됐니? 만약에 요 직선이었으면 요게 지금 거리가 됐을 거예요. 요 직선이었으면 요게 거리가 됐을 거예요. 그죠? 다 거리가 달라요. 그죠? 다 거리가 다릅니다. 그죠? 됐니? 그 중에서 누가 제일 길어? 라고 물어본다면, 일단, 가장 거리가 먼다는 건, 멀다는 건, P,Q부터 알파, 베타까지가 거리가 항상 최대예요. 오케이? 이 길이가 가장 최대였을 거라는 얘기예요. 요 길이가. 요 길이가 가장 최대였고, 그때의 직선은 얘와 지금 뭐한 직선? 수직인 직선을 찾아달라는 거. 얘가 최대야. 오케이? 그리고 수직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까지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될까?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입니다. 자, 실스케이에 대해서 원점과 직선 얘까지의 거리에, 사이의 거리를 FK라고 할 때, FK의 최대값을 물었대요. 이거는 그냥 그 거리만 물은 거네. 나는 그때의 K 값, 즉, 뭐, 직선의 방정식까지 한번 구해볼게. 하나 되니? 네. 자, 먼저, 첫 번째. 정점 구하자. 항상 지나는 정점. 오케이? X 플러스 3y 빼기 4는 0과 X 빼기 y는 0. 두 개를 빼면 4y 빼기 4는 0. y는 1. 그죠? X도 그럼 1이네요. 오케이. 1,1인 거 알았어요. 그죠? 됐니? 됐어요?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이 상황이야. 이렇게 있었고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최대인데 여기 1,1이 있었다고 치자고. 오케이? 이걸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 중에서 최대는 요 길이라고. 그리고 그때의 직선은 요거라고. 됐죠?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최대값은 FK의 최대는 그러니까 이제 두점 사이의 거리로 바뀐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뭐 루트 2였어. 그죠? 맞죠? 0,0에서 1,1까지. 맞죠? 그리고 이때 직선의 방정식은 얘가 1이죠. 기울기가.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y 빼기 1은 마이너스 1, x 빼기 1. 왜? 1,1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답이었겠네요. 그죠? 될까요? 될까? 그럼 그때의 k 값은 뭐죠? 이렇게 되잖아. k 플러스 1x 더하기 3마이 ky 빼기 4는 0이잖아요. 그쵸? y는 k 마이너스 3y는 k 플러스 1x 빼기 4지. 맞니? 그럼 y는 k 마이너스 3분의 k 플러스 1x 빼기 k 마이너스 3분의 4여야 되잖아. 근데 얘가 지금 2여야 되지. 그럼 밑에가 마이너스 2여야 되지. 그러니까 K는 몇이면 돼? 1이면 딱 되네요. 그죠? 맞죠? 그때 K 값 1. 오케이? 여기까지 물어볼 수가 있거든, 사실. 이 문제는 거기까지 물어보지 않았지만. 될까? 될까요? 자, 두 번째. 두 직선으로부터
큰 거리에 있는 점. 오케이.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어. 됐니? 그 점들의 모임은 뭡니까? 각의 이등분산입니다. 될까? 될까? 자, 이거요. 여기 뭐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이 있었고요. 뭐 여기 또 이렇게 있었나 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라는 직선이 있었어. 오케이? 그때 여기 한 점에 대해서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았대. 되니? 오케이. 그런 점들이 한 개야, 여러 개야? 졸라 많아요, 그죠? 그런 아이들을 다 이어보면, 그죠? 요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다는 거지. 될까요? 될까요? 아니면, 자,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하나야, 여기 두 개야? 두 개거든. 여기도 있거든. 이 각도가 같아도, 이 위의 점에서 이 길이나 같거든요. 오케이? 됐니?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방법은 뭐냐면 여기를 x, y라고 놔요. 들어? 그러면 x, y에서 어디까지의 거리?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까지의 거리. 즉,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절대값 AX 더하기 BY 플러스 C 와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오케이? 절대값 A-X 더하기 B-Y 더하기 C-. 같습니다 놓고 요걸 이제 정리한 식이 그 각의 이등분선인데 그게 자, 지금 절대값 절대값이잖아. 하나의 플러스, 그러니까 하나의 플러스로 나왔을 때랑 마이너스 나왔을 때두 개가 나올 거라고. 오케이? 항상 두 개가 나올 거야. 그래서 봐봐. 보여줄게. 잠깐만요. 얘를 아예 가보죠. 이 가게 이동분선의 방정식. 잠시만요. 가볼게요. 두 직선을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 중에서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 방정식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대충 났어요. x 빼기 2y 더하기 1은 0이라는 직선과 2x 플러스 y 빼기 1은 0이라는 직선. 오케이? 될까요? 그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이 이거 있고요. 이거 있죠. 돼요? 됐니? 그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를 x, y라고 놓을게요, 선생님. 그래서 얘부터 얘까지의 거리는 루트 앞에 1이니까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니까 제곱하면 4. 그죠? 절대값 x 빼기 2y 플러스 1 그것과 이번엔 요 새끼와의 거리 루트 2의 제곱이니까 4 그죠? 그리고 1의 제곱이니까 1 절대값 2x 더하기 y 빼기 1 이렇게 됐죠. 그럼 루트오 같잖아. 그죠? 요 새끼 두 개만 같으면 되겠네요. 그죠? 됐죠? 그래서 x 빼기 2y 플러스 1과 그냥 ax 더하기 y 빼기 1이 같거나
아니면 x 빼기 2y 더하기 1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 같을 수 있죠. 그럼 이때 방정식은 정리하면 x 빼기 3y 마이너스 2는 0이지. 그리고 이쪽으로 넘기면 3x 빼기 y는 0이죠. 맞아요? 계산 잘못한, 선생님 계산 잘못한 거 있니? 없는 것 같은데. 아, 여기가 잘못됐네. 왼쪽, 오른쪽으로 넘겼으니까. x 플러스 3y네요. 마이너스 2는 0이라서 여기는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2고요. 이때는 y는 3x 이렇게 되죠. 자,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은 이쪽이었어, 그치? 여기 됐죠. 돼요? 그럼 이때 a는 1, b는 2개, 아, b는 3이겠네요. a는 1, b는 3 되겠네요. 더해서 4 이렇게 되는. 이렇게 푸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어려워? 괜찮아? 너무 쉬워? 그리고 나서는 크로스 프로덕트. 세 번째는 크로스 프로덕트인데 거창하게 썼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입니다. 뭐? 심박근 공식. 옳지. 심박근 공식입니다. 심박근 공식은 언제 쓰는 거였죠? 세 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 뭐를 구하기 위해서 세 점, 뭐 어떤 거? 그렇지, 삼각형의 넓이. 그럴 때 써요. 자, 여기 뭐 A, 여기 B, 여기 뭐 C였다고 하고 X1, Y1, X2, Y2, X3, Y3, 그죠? 자, 넓이는 2분의 1 절대값 X1, Y1, X2, Y2, X3, Y3, 다시 그리고 X1, Y1, 오케이? 그리고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하고 그걸 다 뭐하고 더하고 그리고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하고 그래서 그걸 더한 다음 빼고 전체 절대값 그리고 2분의 1 이렇게 되는 될까요? 돼요? 이게 이 심박근 공식이 원래는 옛날에는 선생님 다닐 때는 쓰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교육과정 외다 쓰지 마라. 그러니까 서술형 같은 데서 이걸 쓰면은 그러니까 뭐 무효 처리라거나 아니면 뭐 감점을 좀 주거나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요즘 보니까 교과서에 그 막 창의력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데 있잖아. 그 교과서 그 중간에 뒤쪽에 이게 있어요. 이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 이 세 점 중에, 그러니까 이 세 점을 평행이동해서 세 점 중에 한 점이 원점이 되도록 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어차피 그러면 평행이동이든 넓이는 똑같으니까 거기서 심박근 공식을 쓰게 해. 그러니까 심박근 공식을 유도해요. 유도하는 내용이 막 나옵니다. 오케이? 그게 무슨 얘기, 그러니까 지금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 내가 이 말하는 의도는 뭐냐면 이게 그래서 가끔 그걸 증명하는 문제가 나와요. 서술형에서. 이게 성립함을 보이시오. 역각기 내면. 그럼 이제 그것까지 대비를 해요, 마지막에. 혹시 뭐, 이제 니네 서술형 증명 나온대, 이번에? 해서, 선생님, 뭐 나온대요. 근데 뭐 혹시 뭐 페이지 알려줬어? 아, 안 알려줬는데요? 아, 알려줬는데요? 아, 이게 뜨면? 아, 야, 그때 선생님 해줄게. 야, 외워야 된다. 시험 전날 하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뭐 이거는 뭐 얘기를 더할게 없죠.
그냥 뭐 합시다. 공식 암기하시고 넓이를 나한테 묻는다면, 그지? 최점이 잡혀 주어졌을 때 넓이를 묻는다면 이거 씁시다. 오케이? 될까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자취의 방정식인데, 이 자취의 방정식은 계속 그 전에 평면 잡혀에서도 했던 얘기라 특별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 x-y-라고 놓고, 그치? 얘가 이루는 관계를 설정해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백날 얘기해 봤자 문제를 한 문제 풀어 같이 보는 게 훨씬 낫죠. 이쪽 얘기는. 한번 해보죠. 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점 P에서, 점 P가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A, B라고 한대요. 그죠? 몰라. EX 빼기 Y 플러스 1은 0이야. 여기 P라는 점이 있었나 봐. X, Y라고 할게요.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발. 요 점을 A라고 하겠대. 되니? 근데 내가 그 나한테 수선의 발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PA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PA 길이는 모르긴 몰라도 루트 4, 그다음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절대값, 그죠? EX 빼기 Y 더하기 1. 됐죠? 뭐 여기까지는 됐죠? 그리고 PB는 마찬가지로 하면 뭐 이런 얘기 아닌가? 이렇게 있어서 X 플러스 2Y 플러스 2는 0이 있고, 여기 P라는 점이 있어서 X, Y가 있어서 여기가 B고, PB의 길이는 그래서 루트 1 더하기 4 분의 절대값 X 더하기 2Y 플러스 2. 그죠? 맞나요? 자, 여기에다가 몇배한 개? 두배한 개. 서로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면 이거 죽겠네요? 그럼 절대값 EX 빼기 Y 더하기 1. 2. 2 절대값 X 더하기 2Y 더하기 2라고 잡습니다. 그죠? 될까요? 됐어요? 그럼 이게 나뉘는 게 EX 빼기 Y 더하기 1과 EX 플러스 4Y 플러스 4가 같은 거. 그럼 EX 죽고 5Y는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거나, 그죠? 맞잖아. 그지 않니? 나뭐 잘못한 거 없지? 아니면 EX 빼기 Y 더하기 1은 마이너스 EX 마이너스 4Y, 그죠? 마이너스 4인가요? 그죠? 정리하면 4x 플러스 3y 플러스 5는 0인가요? 0인가요? 그죠? 됐나요? 됐죠? 얘랑 얘가 둘다 답인가? 잠깐만, 둘다 답이야? 잠만 좀 확인해 볼게요. 이게 몇 번이죠? 1121번? 어딨니? 아, 어차피 그리고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이것만 확인하고 우리 답 부릅시다. 질문 받읍시다.
321번. 두 개가 답이네. 오케이. 돼요? 자. 오케이. 그러니까 직방이 끝났습니다. 202쪽까지가 미션이겠죠? 그죠? 자, 몇 번부터 답 부르면 되나요? 나는? 저 이거 거의 못 풀었는데 누나, 다음에 보러 1078? 누나 거 일단 추천하게. 자, 1078번에 1번, 1079번에 3번, 1080번에 2번, 1081번에 1번, 1082번에 마이너스 12, 1083번에 5번, 1084번에 마이너스 8, 1000, 93번에 3, 1094번에 19, 1095번에 13, 1096번에 3번, 1097번에 X 더하기 3Y 마이너스 9는 0, 1098번에 4번, 1099번에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3, 1100번은 마이너스 X 더하기 1, 1101번에 6, 1102번에 마삼, 1103번에 1, 1104번에 마이너스 21,21, 1105번에 3번, 1106번에 1, 1107번에 2. 끝났어? 질문. 이 문제요. 현아 일단 봐. 네. 자, 제1사분면 위에 두 점. AB. 직선 OA의 기울기는 4. OB의 기울기는 4분의 1. OA랑 OB랑 같다? 자, 생각해보면 5가 있고, 1사분면 위에 있는데, OA의 기울기는 4래요. 요 기울기가 4라는 건, 그리고 OB의 기울기가 4분의 1이라는 건, 그죠? 요 길이 요 길이 그리고 같대요. 그럼 얘가 A, 4A 있으면, 이건 4A, A여야 길이도 같은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이 새끼의 AB의 기울기는 무엇이든? AB의 기울기는? 기울기 말해. 마이너스 1. 아, 그렇잖아. 아, 이건 쉽잖아, 그렇잖아. 그럼 기울기와 평행하고 마이너스 2,3. 아, 장난해? y 빼기 3은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쉽지? 왜? 아, 그냥 놓는 거죠. 그죠? 모르겠으니까 A라고 놨죠. 오케이. 또? 어? 너 뭐라고? 아니, 잠깐만. 하나야, 너 뭐라고? 아니에요. 그냥 저게 답이 없구나, 그래서. 아니, 이거 되게 은밀하게 얘기를 하면, 너 지금 에어팟 끼고 네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되게,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무슨 뭐, 도청하는 것도 아니고. 301번 같이 해볼까요? 내볼땐 계산 실수의 가능성이 농후한데. 찾았어? 또 다른 건 없어?
오케이. 자, 다시 정리할게요. 지금 직방은 끝났습니다. 오늘부로 202초까지 끝내는 거 하고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수업을 열 테니까. 알겠지? 오케이. 하나. 일단 지금 한거 필기하시고, 네, 좀 이따 연락할게, 사나야. 네.